이인규, 야 중수부장. 이분이요, 오늘 신문이요, 나 어저께 까뇨. 봐, 이분이 또 뭔 말 하나. 난 또 이거 맨날 뒤지는 거야. 노무현 돕지 않던 문재인. 그리고 좌파 언론.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파 언론, 문재인, 이 돕질 안 해가지고 결국은, 에? 세상 떠났다 이거요. 자살했다 이거요. 그러면서 서거 후에 상주 코스프레를 했다는 거야. 내가 그랬어. 이인규 중수부장 그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저분은 문재인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야. 계속 돕고 막 계속, 여기 기사 다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신문이니까 한번 내려봐봐서 다 봐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양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애국 쇼핑몰 광화문 몰입니다. 오늘의 저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남자 진시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전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신 이인규 변호사입니다. 현재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책이 교보문고 3월 베스트셀러 3위까지 올라갈 만큼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많은 보수 우파 사람들이 리뷰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책의 부제가 노무현을 누가 노무현을 죽였냐인데 당시 노무현 수사 책임자가 저자이신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었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수사기록 영구 보존으로 마무리되었는데 14년 만에 그가 회고록을 통해서 입을 열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좌파의 어두운 면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을 통해서 노무현 신화가 무너지고 문재인의 위선이 벗겨져 부정부패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총 5가지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제1장 덕수궁 돌담길, 제2장 16대 대선 불법 자금 수사, 3장 권력자의 눈의 가시, 4장 파견차 리스트, 5장 묻혀버린 진실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회고록인 만큼 그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이인규 변호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의로운 검사였습니다. 공안 감각 이런 것보다는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입을 이제 와서야 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문재인의 정권을 통해서 무너져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그가 입을 열은 지금 2023년 2일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검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온전히 검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변호를 맡은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직전 왜 7일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것일까요? 또한 변호인으로서 검찰과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문재인은 변호사로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과연 변호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죽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선택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살을 했다고 해서 자살을 한 모든 책임이 검찰에게 전가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 책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살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많은 의혹과 의견이 있지만 지금은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노무현 사건을 수사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라도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역할이 뭐였느냐, 검사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검사, 검찰이 한국 현대사에서 결정적인 국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면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이해하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자살 직후에 검찰을 떠나서 법무법인 발언에서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2017년 5월 10일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대표 변호사가 그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로펌을 나가달라고 하더랍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로펌을 그만두느냐고 거절을 했더니 대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캠프 핵심 인사에게 들었는데 당신은 꼭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죽자는 말입니까? 이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 보인 죄로 로펌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국내에서 변호사 생활을 계속하기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중소기업 중앙회 법률 고문으로 홈앤쇼핑의 주식회사 설립에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홈앤쇼핑의 사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 중소기업 중앙회 간부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인규 변호사와 관련된 홈앤쇼핑 자료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가깝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는 것을 지켜보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 2017년 8월 25일 2년 예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더니 좌파 인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그런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인규 검사는 그 당하면서도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책이 되었습니다.